일체 무장의 허열에 며로 집을 솟설경 인정겁대제 우와여 시사의 일월강명 능제제 유명사인행시가 대원사는 49대를 7월 3일 초제 입대를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회향 7제까지 이제 총 7번을 다 합니다. 오늘이 회향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2제, 3제, 4제, 5제, 6제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들 여기는 모든 저희 도반들이 전부 다 같이 일심으로 이래 합동으로 이제 이렇게 다 봉사를 해가지고 공약물을 올린다거나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 공약물 준비하면서 부처님께 바치는 이제 정성으로 이제 너무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제 우리 인연영가님들 그리고 조상님들 선망조사님들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하시면 이 백중회향을 맞이하여 극락왕생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원사에서는 불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말로 된 육법공량 개송을 낭독하는 가운데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향공량입니다. 육바라밀 중 지계에 해당되며 향을 사루어서 온 우주법계가 청정해지듯이 수행자가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진심이 아울러 청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워 삼보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주법계 고루고루 번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회하는 이 공덕 시방세계 불보살님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 감옷 없이 쓰러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등공량입니다. 육바라밀 중 지혜에 해당되며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의 마음속 무명을 밝혀주는 것으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밝은 등불 청청히 밝혀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밝은 지혜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세 번째 차공량입니다. 차공량은 육바라밀 중 보시에 해당되며 청정수를 올리거나 녹차를 달여 헌다 하는 것으로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보시를 뜻합니다. 감로다를 뿌려서 공양하니 사바에 찌들은 지역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리다. 네 번째 꽃공양입니다. 꽃공양은 육바라밀 중 인욕에 해당되며 인내하지 않고서는 무엇이든 이룰 수 없듯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 역시 인욕을 가꾸듯이 해야 함을 뜻합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함 한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대천세계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에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과일공양. 과일공양은 육바라밀 중 선정에 해당되며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과일이야말로 잘 익은 과일이 되듯이 안으로 고요함을 품은 선정을 뜻합니다. 생마다 따끈따끈 공덕의 열매, 이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데 쓰러지도록 불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마지막으로 미공양입니다. 육바라밀 중 정진에 해당되며 부처님께서는 사시에 한 번 공양을 드시고 이는 시주의 은혜를 들고 줄이고 힘써 정진함을 뜻합니다. 석가세존 복밭을 가꾸셨듯이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마지 올리고 그 공덕 법계에 해양하나이다. 나무 석가모님을, 나무 석가모님을,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님. 삼대오시. 지우의 일성요관이라 나무의 생생지
시방에 항상 모시는 일체의 부처님이시여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사랑하는 천리길 수공에 가득 하나님, 가시다가 망령 버리면 그대로가 정토일세. 삼업을 주여서 삼번님께 예배하오니 범부 성인 다 함께 법왕 궁전에 만나리. 소금 가운데서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몸 위에 물을 나오게 하고 몸 아래로 불을 나오게 하며 몸 아래로 물을 나오게 하고 몸 위에 불을 나오게 해도 하며 혹한 몸을 나타내어 허공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였나이다. 하였다가
다시 작게도 나타내고 작았다가도 다시 크게도 나타나며 흙은 가운데서 사라졌다가 홀연히 땅에 있으며 땅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을 밟기를 땅과 같이 하느니라. 나무보나 대성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팽보살 마살 나무보나 대성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팽보살 마살 나무보나 대성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팽보살 마살 마땅히 할지니 몸과 우토가 일념 삼천이라. 그러므로 도를 이룰 때 이 근본 도리에 온전히 맞아 온몸 한 생각이 붙게 두루하느니라.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7월 보름마 되면은 우란분제를 그래가지고 백중기도를 갖다 많이 서만부모를 이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원래 그 우란분이라고 하는 범으로 보면 울란바나라 음력이며 뜻으로는 번역하면 도현이라 하는데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울란바나라. 아기도의 악도에 떨어져서 거꾸로 매달리는 괴로움을 받고 있는 망자를 위하여 불사를 행하여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날이 불교의 명일이 된 것은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를 아기도에서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7월 15일 한거가 끝나는 자자일에 여러 수행성을 공양한다는 고사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매년 음력 7월 13일부터 3일간 선조의 연가를 제사 지내는 불사를 우람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때는 그 백중기도를 시작하면은 13, 14, 15 해갖고 3일간 연가 천도를 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에 와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 가지고 49제를 갖다 지내주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는 딱 3일 동안 연가 기도를 해준다고 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아시면 돼. 그러니까 자자라 하는 건 뭐냐면은 자자는 그 안거가 끝나는 날 행해졌던 참여의식이에요. 안거는 결제라고도 하는데 스님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포교와 수행을 겸하던 유행 행각을 중지하고 한 곳에 모여서 수행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거 기간은 석 달 동안이고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대중이 모두 모여 한 장소에서 지난 석 달 동안 수행 중에 일어난 일들, 예컨대 보고 듣고 의심한 일들을 자기가 범한 가오를 대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이를 참여하는데 이를 갖다가 자자라 그래요. 즉 말해서 자기가 이제 수행하는 도중에 잠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생각하는 걸 갖다가 오늘 이제 해양하는 날 모든 스님들 큰 스님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스님들 그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이래한 일이 있었다. 정말에서 이제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왜 꼭 이날에 천도를 하게 됐나 하면은 목련경에 보면은 목련존자와 부처님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개의 몸이 되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개의 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7월 보름날에 우란분제를 베풀면 어머니가 개의 몸을 떠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련존자가 다시 무슨 까닭에 13, 14일을 택하지 않고 꼭 15일을 택하십니까 하고 묻자 부처님께서 그 까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7월 15일은 스님들이 한글을 마치는 날이므로 스님들이 기뻐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너희 어머니를 건져내어 정토에 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 자자일 스님들이 참여하는 날이 좋은 날이라고 하셨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악업을 짓고 악도에 떨어진 중생은 진실로 참여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여야말로 자기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아주 거룩한 일이므로 이날 참여하는 수행성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이 큰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신 목련존자께서 악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한 일하는 요즘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왕사성에 그 부상이라는 한 장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상은 재산이 아주 많을 뿐 아니라 부처님을 독실히 신앙하며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사람을 대하고 육바라밀을 행하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입니다. 보통 이제 돈 많고 권력 있고 가진 거 많으면 좀 사람이 어색대는 거 있잖아요.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을 갖다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 부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보살행을 실천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분은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이 부상의 아들은 나복이라는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 나복은 이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나복은 부친의 장례를 치른 뒤 나복은 3년 동안 심호를 했다. 심호를 알죠? 3년 동안 묘 옆에 옷막 쳐놓고 3년 동안 그 경전도 읽어드리고 묘에서 관리하고 다 해요. 그래서 보면 정말에서 3년 동안 부모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효행을 못 했던 거 돌아가신 후에도 그 묘에 옷막을 쳐놓고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읽어드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옛날 김포 문수산에 그쪽에 내가 근무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한 20년 전인가? 그때도 보니까 실제 심호하는 걸 봤어요. 내가 이제 우리 문수사라고 아주 문수산 정상 바로 넘에 이제 문수사라고 있는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거기 내가 항상 이제 포행 삼아, 기도 삼아 많이 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식구 옆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운막을 이루고 덕선을 지났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덮어놨고 근데 보니까 수염도 깎지 않고 상복 입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아 지금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고 놀랐어요. 지금은 또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나복은 심호를 그 3년 동안 치렀어요. 그리고 직정성으로 3년상을 치른 뒤 재산을 정리해 보니 부친이 생존에 그토록 많은 재산이 그 많이 줄었다는 것. 정말에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심호를 하다 보니까 가사를 돌보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밑에 이제 모성들이고 식구들은 이제 자꾸 이제 소비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을 갖다가 3등분하게 되었어요. 한 몫은 어머니에게 들여서 집안을 갖다가 이제 보증케 이제 어머니한테 줬고
한목선 역시 어머니께 드려가지고 산보에 공양하고 백성제를 베풀도록 부탁했어요. 백성제를 그러면 100명의 스님들 갖다가 매일 100명의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게끔 얘기했다고 하고 한목은 이제 나보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장사 미천을 이제 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 백성제는 백사람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또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때 보면은 뭐 천제, 오천제, 뭐 만석제 것도 진행을, 만성제도 진행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기가 엄마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기가 그걸 갖다 자기 엄마는 그걸 지키지 않았어. 정말 아들이 이제 장사를 떠나고 난 뒤에 뭘 했나면은 하지 못할 일들과 너무 많이 저지른 거예요. 즉, 자기 남편이 그렇게 이제 살았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뭐 조금 나쁜 생각 같은 거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아들도 이제 장사 떠나겠다. 남편도 없겠다. 말 그대로 이제 꼬리가 풀린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짐승 같은 걸 또 뭐 사가지고 또 짐승을 사다 키우면서 이제 살찌워가지고 말 그대로 막 죽이고 때리고 못할 짓을 다 하고 거기서 이제 무당들 부르다가 이제 굿판을 풀고 또 스님들이 오면은 스님들이 자기들 갖다 개도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오면은 시중들을 시켜가지고 그냥 스님을 갖다가 그냥 때려 없애라 죽이 없애라 해서 죽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악독한 짓을 많이 해서 그래 한 중에 자기 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큰 게 많이 버리고 왔다고 그래 버리고 온 중에 보통 그때 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장사꾼들이 돈 벌이 오면은 이런 거 뭐랄까 수레 같은데 이런데 막 싣고 밑에 시종들도 많이 따라오잖아요. 무사들도 있고, 장사꾼들은. 그래, 이제 들어오는 길에 이제, 자기 이제 시종을 먼저 하나, 자기 집에 이제 어머니한테 자기 온다고 이제 연락하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자기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나쁜 짓 하던 그거 갖다가 이제 자식한테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시중에 왔을 때에는 500성제. 정말에서 이제 그 거짓말을 한 거야. 자기 시종한테는. 날마다 500성제도 하고, 뭐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시종은 이제 또 이제 나보기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한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래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이제 나보기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을 향해가지고, 이제 큰 절을 갖다가 뭐, 한 거야. 108배를. 108배를 하고, 이랬으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나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이제 나보기한테 일러 바쳐본 거야. 실제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엄마가 네가 없는 동안에 이래이래 하고, 돼지고 소고, 뭐, 모든 짐승을 키워가지고, 뭐, 배를 갈라갖고, 창자를 내고, 거리 지내고, 뭐, 무당 부르다 굿도 하고, 뭐, 보다치서 했다. 그래, 그 소리 들은 나보고 쓰러져 버리죠. 기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 시중은 잘한다고 해갖고, 그 기쁨에서 자기 엄마를 향해가지고, 그걸 백합에다 하고, 뭐, 그래 했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라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 쓰러진데,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중 나와갖고, 이제 자기 아들이 쓰러지거든? 쓰러지니까, 자기 엄마는 자기 엄마한테 또, 나름대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정말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간질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갖고, 이제 좋게, 만일 내가, 한 마리 거짓말 같으면은, 자기는 그대로, 오목한 지옥에 떨어져 죽겠다.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지금 엄마 이야기 듣고 이제 또 이제 일어난 거야. 그걸 믿고. 일어났는데 실제 나보기가 이제 가서 이제
뒤에 장사가지고 벌어온 돈은 자기 엄마를 위해서 앞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참 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살고 보니까 일주일 후에 자기 엄마가 병으로 가서 돌아가 버렸어. 그 거짓말 한 죄로 돌아갔는데 솔직히 자기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또 이제 나보기는 자기 엄마 3년상을 치르고 또 심혈을 그렇게 했다고 3년을 치르고 하고 나서 나보고는 뭐 했냐면 그때서 이제 마음먹은 게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정말해서 나보기가 뭐냐 목련존자예요.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 깎을 때는 이제 안한존자 안한존자한테 부처님이 이제 수염도 깎고 이제 머리도 깎아갖고 제시하고 부처님이 이제 계를 내려주고 그런데 또 원래 또 심심이 그렇게 부친이 아버지 그렇게 했으니까 목련존자 마찬가지 나보기도 불심이 깊고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다 보니까 빨리 깨달았죠. 그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생활을 하면 자기 엄마라든지 자기 부모들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천상에 가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찾아가서 찾아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진짜 좋은 곳에 계시는데 살고 계시는데 자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너무나 못할 짓을 지었기 때문에 그 무관 지옥들을 보니까 다른 지옥들은 잠시 귀신들도 쉴 틈이 있는데 쉴 틈이 없는 아주 간 나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목련존자가 바로 발견하지를 못하고 다시 부처님한테 예견하니까 아 부처님이 거기에 떨어져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자기 엄마는 진짜 아주 못 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자기 엄마를 위해서 샤번 죄를 지내요. 그 죄를 지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그 재산들을 거의 이제 불사도 하고 자기 부모로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죄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쓰는 거예요. 좋은 곳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엄마도 이제 샤번 환생해가지고, 환생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도리천이 태어나게 됐어.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목련금오는, 이와 같이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목련금오라고 하는 경전에 또 나와요. 이거는 장한 효심을 가진 목련존자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목련분제의 유래로만 인식되었고, 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련존자의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반대로 우리 자작자수로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진 건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잘 살기 위해서 또 잘 산다 그런 건 뭐냐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래서 좋은 곳에 태어나고 또 나중에 인생에서 또 즐거움도 갖고 보통 이제 우리 그 노보살님들은 내가 돌아가면 자식들이 내 천도제 해주겠지 잘못 빌어주겠지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닦고 가야 돼. 내 자신 닦고 가야 내가 다음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내 자식들도 앞길이 훤하게 트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를 붙이고 이래 하면은 한두 번 정도 하는데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목련경에 보면은 이게 한두 번도 아니야. 이렇게 큰 대 깨달은 스님이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전도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게 비유하면은 비유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번 백중 연가 천도를 했다 그래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자식 내 주위 사람을 위해서도 끝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 불자님들은 우울한 문제 계기로 스스로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불어 돌아가신 선망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가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우리 다같이 조상님의 천도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대원사, 보리정사, 신도님들께서 백중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백중의 우리 부모님, 조상님들 참 복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잘 가시라고 저 열심히 우리 대원사에서 기도드리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백중이란 뭐 불교에서는 우리 부모가 아닌 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모든 우리 조상님 영가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불자님들은 모두 다 정성을 모아서 백중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저희들은 법화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화경을 모든 분들이 다시 일심으로 이렇게 독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대구는 포교당, 불의정사라고 포교당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대원사 신도님들하고 불의정사 신도님들 같이 일심으로 같이 합하여 가지고 이렇게 동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 역시 오직 기도에만 일심으로 일념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 불의정사 신도님들 그리고 우리 대원사 신도님들 우리 스님들을 받들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영가 백중기도는 각자 우리 불자님 개개인이 조상님들 좋은 곳으로 이제 극락왕생하시기를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면서 모두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